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엉클 키린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카운티에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. 보시면 이게 이동식 에어컨, 이동식 에어컨입니다. 요게 그 유튜버에서 이제 유명하신 MD 홍님, 뭐 이제 그 배터리 분야랑 뭐 무시동 히터 이쪽에서 이제 많이 연구하시고 잘하시는 MD 홍님이 판매하시는 그 이동식 에어컨인데, 요게 그 중국에서 제가 그 MD용님 그 스마트 스토어 거기서 구매를 해서 받아갖고 제가 이제 이거 오픈하는 거랑 이제 성능이랑 이제 영상으로 저도 남겨보고 싶었는데, 또 이제 그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이미 이거를 그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요걸 한번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지금 저희 와이프가 찍어주고 있고요. 여기 지금 제가 작동을 해보니까 에어컨처럼 진짜 찬바람은 정말 잘 나오고,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, 어? 가성비가 좋다.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입소문 타고 난 제품이죠. 아, 어, 잘했어요. 어,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설치할까 생각하다가 보시면은,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앞에서는 찬바람이 나오고 뒤에서 이제 그 열기, 뜨거운 바람을 이 벤트를 통해서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, 자바라도 있고 배관도 있고 하지만 요걸 어디 구멍을 뚫어서 내보내는 방법도 좀 힘들 것 같고, 그리고 이거 자체를 어디 안쪽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해도 이 열기가 제 하니까 그 히터처럼 뒤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나옵니다. 뜨거운 바람이. 그래서 뭐가 제일 효율적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더울 켜줄게. 앞에 있으면 시원해. 에어컨 찬바람. 이렇게 해서 뭐가 제일 효율적인가 생각하다가, 아예 그 뜨거운 바람 나온 데를 바깥으로 내밀자. 그게 아예 바깥으로 내밀면 좋을 것 같은데, 이렇게 했고 이제 쓰기면 이제 찬바람 또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공기가 또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이제 창문이 내놓은 부분을 틀을 만들어서 가스켓을 만들어서 이제 딱 막아버리면은 뜨거운 바람은 당연히 밖으로 튀어나오고, 혹시라도 이제 그 물이 차면은 물 차는 것도 바깥으로 아예 빼버리고 찬바람만 안으로 도게 하는, 요거를 지금 그림을 그려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제작해서 영상으로 여기 틀 껴보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스켓을 지금 가공을 해서 조립해서 설치까지 끝낸 상태입니다. 제가 이제 이거 컨셉을 잡았던 건 뭐냐면,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그 에어컨이 작동하면서 찬바람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뜨거운 바람은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서 벤트 파이프 요게 있습니다. 사실 이거를 쫙 잡아 빼갖고 바깥으로 열기를 빼는 방법도 있지만,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기가 있는 상태고, 이 관을 타고도 예를 들어 관이 길어졌는데 이만큼만 밖에 있고 얘가 안쪽에 있으면 그래도 여기서 열이 나온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, 아예 열이 나오는 부분을 바깥으로 빼버리자 그 생각한 게, 아 그러면 이제 창문에 매달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한 게 이렇게고, 요거는 이제 사용할 때만 가스켓을 펴서 이제 가스켓을 껴서 여기서 이제 찬바람이 나오면 이 안에를 이제 카운트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일반 뭐 스타렉스나 뭐 카니발 이런 거보단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더니 창문 두께가 한 5mm 정도 나오더라고요. 두께가 5mm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 5mm 판을 이 창틀에 잘 끼고 그 다음에 이 창문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면 그 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는데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
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. 보시면. 네,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가까이 막히네요.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전선을 또 이제 이쪽으로, 전선 방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로 구멍을 냈어야 되는데, 봤더니 여기에 제가 이제 살짝 틈을 내준 사이로 전선이 나와서 거의 틈 없게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켜주면 작동이 되고, 찬 바람은 안으로, 뜨거운 바람은 당연히 바깥으로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사용 안 할 때는 창문을 열고 얘를 빼고 에어컨을 빼주면, 그러면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거를 저희 이제 커튼으로, 커튼 겸 이거를 딱 막아주면, 아 오늘 쉬는 날인데 열심히 한번 해본 그 보람이 있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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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에어컨 브라켓 만들기는 성공입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엉클 캐드였습니다.